리모컨을 짜자다. 갔다 왔습니다. 똘똘이 왔니? 손부터 씻어. 몽실아, 우리 TV 볼까? 교탕. TV 볼 시간. 어디 갔지? 왜 그런당? 몽실아, 리모컨 못 봤어? 못 봤당. 이상하네. 여기에 있었는데. 엄마! 엄마! 똘똘아, 무슨 일 있어? 엄마, 리모컨이 없어졌어. 리모컨? 여기 있네. 자. 엄마 탐정같이 잘 찾는다. 똘똘이 너 또 잃어버리면 그때 네가 찾아야 해. 엄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다. 알았어 알았어. 걱정 마. 너 뭐 보냐? 오빠도 볼래? 이거 원숭이 되게 웃겨. 이 얘들아, 너희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 있어? 네? 아직 어린이날 멀었잖아요. 어? 아니 그냥 미리 물어보는 거야. 아이고, 우리 강아지들 재밌는 거 보네. 안녕하세요. 장모님 오셨어요? 그래 그래. 할머니도 같이 봐요. 이거 재밌어요. 그럴까? 빨래 바구니를 어디에 뒀더라? 여기 있네. 어디 갔지? 똘똘아, 뭐 찾니? 엄마, 리모컨이! 리모컨이? 도망갔어. 도망간 게 아니고 네가 잃어버린 거겠지. 뭐 잘 됐네. TV 너무 많이 보는 거 엄만 별로였는데. 그럼 어떡해? 어떡하긴? 이제 TV 못 보는 거지? 누가 내 해바라기씨를 먹었지? 여옹이 너지? 네가 범인이지? 난 해바라기씨 안 먹는다. 그래 그래? 그럼 토깽이 너네. 앵두님, 전 당근을 좋아해요. 그럼 알았다 알았어. 범인은 탈뭉치야. 얘들아 큰일 났어. 어잉? 진짜 리모컨 도망갔나방. 야, 이 털뭉치야. 리모컨에 발이 달렸냐? 이건 분명 범인이 있는 거야. 범인이 뭐당? 누군가 가져갔다는 거지. 어머? 수상한 사람 없었어? 수상한 사람?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. 꼬마, TV 볼 때 네 옆에 누가 있었지? 처음에 엄마 있었고, 그리고 오빠, 그 다음에 아빠, 할머니. 아, 똘랑이도 있었어. 그럼 뭐 이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겠네.
깨지, 깨지, 어제, 어제. 똘랑아, 너 범인이야? 어야? 아니, 어야 말고 언니 리모컨 가져갔냐고. 으유, 얘는 말이 안 통해. 할 수 없지, 탈망치. 이 방 뒤져봐. 그래? 리모컨 없는 것 같장. 똘똘아, 리모컨 찾았어? 언니, 아, 혹시 엄마가 범인이야? 어? 아닌데? 엄마가 왜 가져가니? 계세요? 어머, 손님 왔나 보네. 응? 건전지? 아, 알았다, 알았어. 내 생각엔 똘봉이 코 녀석이 제일 수상해. 오빠? 저거 리모컨 아니에요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탈망치, 물어와. 뭐야? 오빠, 그 리모컨 돌려줘. 리모컨? 아니야, 이거 게임기야. 아니, 리모컨이 아니었어요. 그럼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지? 야, 엄마한테 나 게임하는 거 말하면 안 돼? 범인? 아, 아니, 난 리모컨 안 가져갔다. 그럼 저건 뭐예요? 응? 이건요, 엑스레이 찍는 리모컨이야. 똘똘이 있니? 다 아니라고 하네. 야, 아이고, 그럼 범인이. 예, 리모컨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겠어? 어? 전 솔직하게 말하겠어요. 몽실이도 솔직히 말한장. 아, 그래? 잘났네, 잘났어. 아직 안 물어본 사람 누구 남았지? 너희 아빠가 남아있다. 근데 아빠님은 오늘 계속 안 보이시네요. 아빠! 아잉? 왜 저래? 설마 아빠님이 범인이신가요? 아빠! 수상하장! 아빠, 왜 도망가? 도망간 건 아니고 빨리 자고 싶어서 뛰어온 거야. 아빠가 내 리모컨 가져갔지. 리모컨? 아, 아니? 아빠, 내 눈 봐봐. 왜 그러니?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범인님은 왜 리모컨을 가져갔을까요? 범인은 리모컨을 좋아하는 거냥. 으유, 그게 아니지, 털뭉치야. 범인은 똘똘이가 TV 보는 게 싫은 거지. 응? 그 뭐야, 어린이는 TV를 너무 오래 보면 안 된다. 그래, 그거. 으유, 그러니까 가져간 거야. 꼬마, 잠깐. 너희 아빠는? 좋아, 드디어 알았다. 어? 뭘?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. 어? 엄마, 무슨 일이세요? 아, 똘똘이가 할 말이 있다던데. 장모님께도 그랬어요? 똘똘이가 왜 그러지? 또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? 모두 모였군요. 여러분들 중에 리모컨을 가져간 범인이 있습니다. 뭐? 일단 똘랑이는 아니야. 똘랑이는 귀엽고 착하니까 범인일 리 없어. 그래서 오빠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빠는 리모컨이 아니고 게임기를 갖고 있었지. 할머니도 아니었어. 할머니의 리모컨은 병원 거였지. 거기다 할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거든.
그럼 남은 사람은 엄마랑 아빠. 범인은 바로... 엄마야! 범인은 아빠님이 아니었어요? 똘똘랑 어떻게 된 거짱? 무슨 소리야? 엄마 안 가져갔어. 후후. 1번,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. 2번, 이 건전지 엄마가 떨어뜨렸는데 이건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야. 그리고 3번, 내가 TV 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? 뭐 잘됐네. TV 너무 많이 보는 거 엄만 별로였는데. 바로 엄마야! 어떻게 알았지? 응? 엄마가 리모컨 네가 가져갔어요? 범인이야? 엄마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빨래 바구니에 들어있는 걸 우연히 찾았거든. 똘똘이 너 돌려주려다가 장난치고 싶어져서. 아유, 우리 강아지 대단하다. 꼭 탐정 같네, 탐정. 아, 맞다. 근데 아빠는 아까 왜 도망갔었어? 어? 아, 사실은 아빠가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준비했거든. 우와! 고맙습니다.